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피트브룩 와이너리 셀레룸의 와인인데요. 여기 보시면 지금 이 포도가 들어가 있어요. 지금 캐비넷 소비뇽이라는 레드 와인 그랩스를 드라이하는 과정이에요. 10월 중순에 하비스트를 하고 나서 지금 2개월 정도 이렇게 건조를 시켰어요. 그러면 밖은 점점 건조해지면서 당도는 점점 높아지겠죠. 이 포도를 1개월 정도 더 있다가 프레스를 해서 오크베를 통해 숙성을 2년 정도 해서 또다시 바틀링을 하고 나서 6개월 정도가 좋은 와인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. 그래서 여기 힌드브룩 와이너리에서는 아파시멘토 와인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곧 특이한 여기 나야가라에서 만들어내는 아파시멘토 와인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